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현 비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를 다시 한번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또 약간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네네. 다시 한번좀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해서 네. 건설업종이 좀 흐름이 좋기도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 개 있고 또 테마성으로도 음. 좀 흐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소개드리려고 이제 나왔고요. 네. 그 어제 음, 대, 정부에서요, 그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중기 운용 방안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관련돼서 올해 1조 5천억, 내년에는 1조 7천억,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조 8천억 원 규모로 집행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나라를 보면은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뭐 중남미 등으로 이제 분배 배분이 될 계획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단연 이제 들어갈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인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이제 올해 내에 이제 재건 사업 협정 체결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쪽이 또 도와주면서 또 사업할 수 있고 수익도 기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관심 가.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정부 이제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인프라 재건이나 이제 복구 위주의 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 정부 정책으로도 좀렇게묶일수 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음, 1월 달에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 이제 러우 전쟁에서 이제 다음 달에 러우 전쟁이 1년 되는 날이 이제 2월 24일인데 그 전날에 유엔을 좀 방문해서 좀 연설을 좀 하고 싶은 의향을 좀 내비쳤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된 거는 아닌데 좀 논의 중인 거죠. 그래서, 음, 갤렌스키 대통령이 G20 회담에서도 이제 평화 공식, 10개 항목을 좀 제시하기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다음 달에 뭐 유엔 관련돼서 뭐 일정이 뭐 잡힌다고 하면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도 네.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런 이와 같은 일정에서 일정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최근의 흐름은 어떤가요? 흐름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네. 음, 오늘 뭐 현대건설도 약한3% 상승하고 네. 있는데요. 뭐그 밖에는 이제 현대건설 기계가 오늘 4.7% 상승하면서 음 상승 중인 60일선 돌파 시도가 지금 이제 안착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가 비슷하죠 상승률은 네. 4.1% 상승하면서 하락 중인 21선 네 돌파하는 모습인 것알 수가 있고 또이 종목이 좀 오늘 음 상승 폭이 큰데 음 진성 TC 시가총액 한 음... 2,870억인데요 오늘 8.8% 네. 상승하고 있고 21선 네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음, 현대 에버다임이 좀 여러 이평선이 좀 모아져 있는 곳에서 약한3% 상승하고 있고, 한종목만더 보면은, 네. 이제 해인. 네, 시가총액은 이 천억 원 미만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뭐 장대 양봉 뽑고 좀 쉬고 있다가, 좀 오늘 한 3%, 2%대 상승 나오고 있어서, 아, 오늘 우크라이나 생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 종목들 세 가지 정도를 흐름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한번 추적을 해 볼까요? 네, 음, 수급이 좀 되는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어, 네, 네 진성TC를 e 좀 진성 네, 좀 말씀드리려고 음. 하는데요. 진성TC는 e 정말 어, 대표적인 건설 중장비 업체죠. 그래서 이쪽의 매출 비중이 한 97%가 되고 또 나머지 비중이 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도 있어요. 음.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두산퓨얼셀에 이제 국산화한 부품을 이제 뭐 공급하기도 있는데 그래서 아 설 중장비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구나 나는 거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3, 2022년 3분기까지의 좀 실적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미 네, 사상 최고의 실적을 음, 기록하고 있고 3분기에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영업이익률도 좀 높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 고객이 이제 캐터필러 입니다 그래서 이쪽 비중이 좀 상당히 큰 음. 부분인데 어 고객군을 또좀 넓혀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바펫이나 뭐 디어 등으로 고객군을 좀 넓혀 가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하면은 그냥 단순히 좀 테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진 모르겠지만 이게 네. 정부에서도 음.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으로 우크라이 나 재건이 된다고 하면은, 그좀 이렇게, 음, 유럽 쪽에서의 좀 이제 감소했었던 기계 부분에서의 또 실질적인 또 실적 기대감 증가 부분도 기대를 볼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 수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난 10월 31일에 4.71% 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네, 칼 같이 11%입니다. 그러면은 음. 11월, 12월, 1월 요 3개월 동안 기존에 보유했던 지분 대비해서 두 배가 증가한 거죠 네.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서 아 외국인이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음. 그렇다고 하면은 아쿠레나 음. 아, 재건에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가격은 12,450원, 매도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11,8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성TC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어, 이제 국제 정세들도 봤을 때 이제 곧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미리 한번 매수를 하면서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